예, 라디오 제주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10일에 제주도가 공개를 한 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용역 행정구역 재편안을 놓고 이번에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구역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용역 결과였었는데 도의회 행자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의원을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한동수 의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의원님, 이거 행정체제 개편 용역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비판, 문제제기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좀 문제제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그 하나씩 이야기해보자면은 그 용역비 문제가 좀 거론이 되더라고요. 이게 그 비용 대비 효과가 맞느냐 아마 그 얘기겠죠? 예, 예. 지금 현재 그 예산 편성액이 약 한 15억 원 정도쯤 되고요. 예. 실제로 지금 10억 원이 이미 선지급이 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그 과거에 우리가 예. 그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원희룡 지사한테 너무 돌렸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 당시에는 그 용역비가 1억 원인데, 지금 비용이 한 15배, 한 15억이나 되는 엄청난 금액을 들이고 우리가, 연구 용역을 돌리고 있는데, 예. 나오는 자료들이 조금 계속,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게 과연 맞나, 그런, 예.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많이들 기억하실 때, 원희룡 지사 때도 했었고, 그 전에도 했었고,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용역들은 여러 차례 했었는데, 네네, 맞습니다. 지난번 원희룡 지사 시절에는 1억 원이었습니까? 예, 저도 방금 파악을 했는데요. 예. 뭐, 금액을 한번 봐보려고, 1억 원 정도쯤이었더라고요. 이번에는 15억 원이고, 예, 예. 어떻게, 글쎄, 뭐, 물가상승률도 있으니까. 근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예. 어떻게 보면은 15억 원이라는 그 금액은 이번엔 좀 제대로 해보겠다라는 의지가 들어갔던 부분인 것 같기도 한데, 그만큼의 내용은 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사실 작년에도 이 15억 원에 대한 예산을 의회에 제출했을 때도 예. 의회에서는 감액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아, 예, 예. 예, 제주도가 그만큼 이번에는 그 선결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연구 비용이다 해서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막상 결과를 봤을 때는 예, 예. 그렇게 좀 만족스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의원님께서는 행정구역 개편안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 충족도 이 분석표 네. 내용과 관련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그 기준 충족도를 제시를 하면서 예. 이 평가 항목에 대해서 8점에서 1점까지 점수 부여를 하고 있는데 예. 예. 어떤 근거로 매겨진 점수인지 정확하게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연구 용역에서도 제시를 하고 있지 않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정치 민주성의 경우 3개 구역 국회의원 선거구가 예. 4점을 받았는데 예. 4개 구역이 6점을 받았습니다. 이 2개 구역 안의 점수가 왜 6점인지 4점인지에 대한 그 이 설명이 예. 거의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1점 차이로 순위가 예예. 변경되는 상황이거든요. 아, 예. 그런 예, 그러다 보니까 아주 예민한 상황인데 그럼 누구나 납득할 만한 과학적 그리고 객관적인 척도가 필요한데 이런 게 지금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예. 그 가장 지역을 나눌 때 보시면은 가장 당연히 중요한 게 인구와 세수 문제가 예예.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밖에 없는데 예. 이 인구와 세수를 지역 형평성 으로 하나로 묶어버리면서 아주 가소 측정을 해버렸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인구와 세수에 대한 그 기준이 아주 예, 이 구역을 나눌 때 뭐 많이 담길 수가 없었고요. 이게 또 마지막 세 번째인데 좀 가장 어이가 없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예. 정치 민주성이랑 경제 효과성을 예. 분석을 했는데 이게 서로 반대국부인 성격을 갖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정치 민주성은 행정구역 개수가 많을수록 유리하고 경제 효과성은 그 구역 수가 많으면 떨어진다. 예. 반대로 행정구역 개수가 적을수록 정치 민주성은 낮아지고 경제 효과성은 높아지는 그런 식으로 지금 설계가 됐는데 그런데 웃긴 거는
어차피 두 개를 합하면은 예. 점수가 10점 만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8개의 그 구역 안을 제시했는데 모든 8개의 구역 안에 대해서 경제 효과성이랑 그다음 정치 민주성을 예. 합하면은 똑같은 점수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차피 그 이 기준 충족도에 넣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 애초에.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과연 15억짜리 용역이 이렇게 허술할 수 있을까? 예. 저는 이거에 대해서 추후에 감사도 필요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감사까지요? 네. 그 아까 이것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정치 민주성 뭐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신 건데 그러니까 정치 민주성 항목과 관련된 점수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즘 뭐 시장님 만나기 어렵다, 뭐 도지사님 만나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지역을 좀 잘게 쪼개 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군수님 만나러 가는 건 쉬우니까 그러니까 내 의사 표현하기가 쉬워지는 것이고 이게 정치 민주성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잘 구역을 쪼갤수록 정치 민주성은 올라간다. 예. 근데 반대로 이제 경제 효과 관련해서는 보통 그 규모의 경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많이 합쳐놓을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이 경제 효과성을 단순하게 규모의 경제로만 지금 그 측정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사실상 19세기도 아니고 많은 과학적인 척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 지역이 좁으면은 범위의 경제라는 그런 그 이 경제학적인 용어가 있거든요. 아, 예, 예. 이 규모가 적으면은 오히려 자본 이동이라든가 뭐 유통의 뭐 그 또 효과적이기 때문에 경제 효과성은 더 올라간다. 이런 그 이 과학적인 그 분석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경제 효과성이 지역이 작으면은 높아진다.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이 설계가 됐기 때문에 지금 많은 좀 허술한 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 행정체제 관련된 것이 지금 제주 사회 가장 큰 그 화두기 때문에 여러 차례 뭐 인터뷰도 하고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거는 네. 지금 뭐 용역 결과가 중간 결과가 나왔으니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도민들이 좀 선택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시간이 마련됐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 선택할 수 있는 지금 그게 아니라 그 과정에 들어갔던 내용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기준들 이거 용역 자체가 좀 잘못됐다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뭐 용역진이나 행계위는 뭐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계속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경청회도 한다 그러고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 얘기 좀 들어가서 용역에서 그래서 이제 그 나름의 용역에서 나온 그 결과를 토대로서 1순위와 2순위를 꼽았는데 이게 아까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은 제주도를 세 개로 나누는 아닌데 이게 지금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에 맞춘다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는데 서재주시, 동재주시, 그다음에 서귀포시 이렇게 세 개 행정구역으로 나누고 군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가 네 개 아닌데 이거는 뭐 제주시, 서귀포시, 그다음에 예전에 북군 남군이 있었는데 이걸 좀 동서로 나눠서 동군, 서군 뭐 이런 식으로 나눈다는 내용이 되는 거죠. 예예 서재주군, 동재주군 그렇게 네 개로 나누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좋은 거냐 아닌 거냐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지금 절차상의 문제부터 제기를 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절차에서 이렇게 문제가 많다면은 그 신뢰성 자체가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고 현재 진행 중인 용역에 대한 보완이나 검증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사실 이런 용역 보고서를 승인해 주고 있는 지금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 반드시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해서 뭐 이제부터라도 뭐 과학적인 척도를 기준으로 부여감뿐만이 아니라 뭐 모델안까지 좀 재검토가 됐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원점에서 좀 다시 재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원점이라기보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안에 대해서 조금 더 이 분석이 더 들어가고 이 좀 이 누구나 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논리가 지금 필요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도정에서는 이게 뭐 시간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니까 지금 한없이 뭐 늦출 수는 없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해진 스케줄에 맞춰서 무리하게 일정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부실한 용역이 나오지 않는 걸까 그렇게
예, 저는 뭐 분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현기로 의원도 관련돼서 얘기를 하셨던데, 그러니까 2026년 시행이 아니라 그 이후까지 좀 봐야 된다. 아마 그런 요구들도 도의회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은. 자, 어쨌거나 지금 경청회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뭐 네네. 계속 진행이 될 텐데 현재 분위기라면은 일단 뭐 용역에서 내놓은 안은 뭐 네. 여러 안을 검토를 했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개로 나누는 안, 네 개로 나누는 안 이 중심을 아마 의견 수렴이 될 것 같은데. 이거 뭐 어떻게 좀 예측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결정은요. 예. 그 도민 참여단 300인 그 분께서 결정을 하실 건데 예, 예. 사실 지금 모델 지난 그 이 모델을 설정할 때도 예. 처음에는 그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 시읍면 기초자치단체를 1, 2순위로 해서 올려보냈는데 예. 도민 참여단 수기 토론 결정 과정에서 행정시장 직선제가 크게 떠올랐습니다. 해서 그렇죠. 예, 지금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랑 그다음에 행정시장 직선제 이 두 개가 지금 모델로 거의 설정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예, 예. 이걸 봤을 때 또 논의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아니 왜냐하면은 사실 그 얼마 전에 도내 언론사들이 여론 조사를 실시를 했었는데 추석 전에 뭐 저희는 네. 아니고 다른 데였습니다만은 지금 현행 체제를 좀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왔었더라고요. 근데 이런 네. 의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을 뺐느냐 아마 여기에 대한 지적도 좀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까? 네. 지금 현행 체제 그 구역 안에 대해서는 그 여론조사상으로 예. 90% 압도적으로 나왔거든요. 예, 예. 네. 네. 지금 이번 안에는 그게 거의 배제가 돼버려가지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의회 차원에서 예, 예. 이 공무원 패널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예. 이 행정시장 직선제가 이 기초자치단체 부활보다도 더 높게 나온 결과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다양한 그 여론을 예. 수렴해가지고 객관적인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심 말씀하시고 싶은데 안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지금 답정 예. 넣으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런 게 계속 보이고 있어가지고 예, 많이 아쉽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게 잘 제대로 노력이 예, 예. 잘 되고 주민투표까지 잘 가려면은 이런 그 공정성이 그 보장이 돼야 되는데 예, 예. 이게 지금 그 영국 용역 발표가 될 때마다 이런 논란이 불러오는 게 너무나 개인적으로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저기 조금 이제 미래에 대한 질문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은 논의가 모아져서 제주 도민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졌다고 쳐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안에서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게 국회를 가야 되고 또 그 정부에 가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동의를 다 얻어야 네. 되는 건데 네. 이게 과연 될 것이냐라는 의문을 갖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일단 뭐 주민투표 관련된 법안도 국회에서 아직 통과가 잘 안 되고 있는데 네. 되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 하시던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이 모든 논의 예산 투입에 대한 그 전제 조건은 예, 예. 이 제주특별법이 개정안이 지금 통과가 돼야 되는데 예. 이게 지금 개정안이 법사위에 지금 계류 중에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 내용을 보면은 예. 이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주민투표를 예, 행안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예, 예. 예, 이런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예. 이게 통과가 돼야만 제주도가 공식적으로 법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 행안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죠. 않으면은, 예. 행안부 장관이 그냥 단순하게 봐가지고, 그냥 주민투표를 해라, 마라. 그렇게 하는 건데 과연 행안부에서 정부에서 그렇게 할까? 그렇죠. 그렇게 할까라는 의구심이 지금 드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도 이게 좀 계속 궁금한 부분이 사실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려온 얘기는 정부에서는 이 행정체제 개편하는 거에서 좀 마뜩찮은 시선이 있는 것 같다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한데 의원님도 혹시 네.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습니까? 그 사실 예. 우리가 그 아까 말씀드린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그 행안부의 그 검토 보고서 입장은 예예. 주민투표법을 따르면 된다라는 거고요. 예예. 그리고 지금 사실상 행안위는 통과됐지만 그 위에는 법사위에 계류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예. 이 행안부의 입김이 작용해가지고 예. 저희와 진짜 좀 뜬금없이
좀 큰 연관이 없는 강원도 그 이 국회의원분이 이거를 보류를 시켰거든요. 예예. 예. 아, 유상범 예. 의원이죠. 알고 있습니다. 예예. 예. 예. 보류를 시켰는데 이게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나 그런 일단 의구심이 듭니다. 예. 제가 한간에 들은 거는 예예. 예. 이 정부에서는 일단 주민투표나 뭐 다른 뭐 기타 다른 것들도 예. 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행정 구조가 돼야지 예. 지금 이 지지투표법 개정안은 밑에서 위로 상향식으로 장관에게 요청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서 이런 식의 정책 구조 결정은 그 이 정부 관료 입장에서는 그렇게 좀 반길 예. 수 없는 그런 이 정책 방향이다. 예.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런저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이게 참 쉽지 않은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와 관련된 여러 문제 제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어떻게 또 답이 나왔을 때 이것을 설득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정부의 기조가 그렇게 썩 우호적이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가 들려왔어요. 한번 여쭤봤었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마지막 질문 드리면서 마칠 텐데요. 만약에 네. 이런 식으로 만약에 계속 진행이 된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스케줄에 쫓겨가면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고 연말에 최종안이 마련이 된다 하더라도 글쎄 도의회에서 동의를 할까라는 부분도 좀 의심스럽긴 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연구 용역 자체에 대한 의회 동의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예, 예. 다만 그 이 연구 용역안이 나오고 행정체제 개편안이 나오고 이를 반영하는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과 관련 최종안이 나왔을 때 예, 의회의 동의를 동의 절차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외에도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인 그 주민투표 아까 말씀드린 예예. 부분이 만약에 이행이 된다면은 의회 동의를 받고 이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을 하게 되고요. 예예. 근데 다만 아까 계속 꾸준히 말씀해 온 것처럼 예. 지금처럼 이렇게 의혹이 계속 그 나올 때마다 발생하고 예. 그다음 부실 용역 그 논란이 계속 발생을 해버리면은 예. 의회에서도 지금 이 안을 좀 받기가 부담스럽지 예.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왕 하는 것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서 관련된 질문을 좀 드려봤습니다. 의원님 저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다음 기회에 또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도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